묵은 해가 가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타종식 행사장에는 종소리와 함께 새해를 보내려는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해맞이 행사장에도 구름 인파가 모여 있는데 잠시 후 충청권 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전광판 숫자가 밤 11시 59분에서 새벽 0시 0분으로 바뀌는 순간 곳곳에서 촉포 소리와 환호 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2019년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한파주의보까지 겹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새해 좋은 기운을 받으려는 인파로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내년 소원을 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빌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시민들의 새해 소망이 담긴 풍선도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친 사귀기, 세 번째는 저 살 빼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친구들과 내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내 잘 지내야죠. 자, 2019년도 화이팅! 화이팅! 길거리에는 사물놀이 공연단의 흥겨운 노랫자락이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희망엽서를 작성하면서 올해가 잘 풀리기를 기원했습니다. For us it's very important for a family reunion. For being together and celebrating, and it's great to be together here. 타종에 이어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해맞이 장소마다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구름이 조금 많겠지만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해맞이 시간은 대전 식장산과 개족산이 7시 42분, 보령 무창포가 7시 45분. 당진 외목마을이 7시 47분으로 예상됩니다. TJB 박찬범입니다.